골든타임 내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와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4개국 재난담당 공무원 16명이 한국과 일본의 방재기술을 배우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 시스템 교육과정에 참가했습니다. 내면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든타임 내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와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가단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35개 기관과 국민이 참여하는데요. 풍수해, 지진해일,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에 대해 678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 1일차인 10월 21일에는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정밀화학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2일차인 22일에는 대구 가천역에서 KTX 대형사고 대응훈련과 서울 홍지문터널 대형 화재사고 현장훈련이 실시되며 제주에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에 대비한 현장훈련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같은 날 소방차 길터주기와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지하철 및 여객선 승객 대피 훈련 등 국민 체감 훈련도 실시합니다. 훈련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인천 대교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으로 선내 진입, 항공구조, 해상 익수자 구조 등 공동작전 협업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 재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해 실전 대응 역량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지난 18일에서 오는 24일까지 4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데요. 소방방재청은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현장 안전요원과 소방상황실 간 실시간 통신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소방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52명의 소방대원과 차량 12대를 구역별로 배치했으며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 도중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고 경기장 외곽과 불꽃 행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4개국 재난담당 공무원 16명이 한국과 일본의 방재기술을 배우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 시스템 교육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일본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원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교육생들은 우리나라의 급경사지 관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현장과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국립기상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안전체험 교육과 수원, 화성 등 문화탐방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에 우리나라의 방재기술을 전파해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성한 소방방재청 차장은 지난 10월 16일 충북 음성에 있는 용두소화천 정비사업장과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북 칠곡 지천면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끝나 오는 10월 24일 준공 및 입주식과 집열쇠 전달식이 열립니다. 제23차 의무소방원 선발 체력시험이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천안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체력시험에 1,541명이 응시해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마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